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오늘 제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가 좀 세지요. 평균 수명이 150이 되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사실 뭐 교수의 강연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이야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한 장만 약간 그래프니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무려 2000년에 걸친 GDP 그래프예요. 자, 대륙별로 주요 국가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가르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만히 가다 끝에만 쭉 올라갔죠. 이게 GDP 누적 그래프니까는 그럼 과거에는 무려 천한 700년, 800년 동안은 GDP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말은 생산량이 적었다는 거죠. 일을 별로 안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걸 보면 교수님, 우린 이렇게 열심히 뭔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1700년, 800년 동안 일을 제대로 안한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생산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생산한 게 우리가 지금 생산이라고 보는 관점과 약간 다른 게 있었죠. 과연 뭘까요? 17세기, 18세기 그때까지 우리 조상들은 과연 뭘 열심히 생산했을까? 바로 인구입니다. 사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간 도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서울 하면 900만이 넘고 웬만한 큰 도시 하면 100만이다, 200만이다 살고 있는데 그런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잘 몰라요. 뭐냐면 우리 도시나 우리가 사는 지역에 공연장이 없다, 큰 병원이 없다, 뭐 도서관이 없다. 이런 걸 모릅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 작아질수록 없는 게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1700년, 1800년까지 조상들은 인구를 생산했다고 보시면 돼요. 인구가 일정 수 이상이 되니까 모든 도시가 풍성해지고 어떤 경제, 어떤 산업 구조 내에서도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300년 가까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뭐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그 말은 엄청나게 고도 성장의 시기가 300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한 10년 짧게는, 길면 30년, 50년, 100년. 그 뒤에는 그래프가 갑자기 뚝 쓰러질까? 아니면 점점 더 바짝 위로 치솟을까? 예, 보통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어떤 데이터, 어떤 결과에는 추세라는 게 있죠. 트렌드. 이 그래프들이 그런데 대입을 해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일 기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계속 또 증가할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마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내 주식 그래프가 이래야 되는데, 집값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성적이 이래야 되는데. 역사를 작은 집단에 대해서 짧은 기간 놓고 보게 되면 등락은 있겠죠. 하지만 큰 틀로 장편을 놓고 보게 되면 현재는 무조건 고도 성장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고도 성장이란 말은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고요. 이 변화를 내가 잘 따라가고 만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급변하는 고도 성장의 시기에 조금만 잘못된 판단하거나 몇 걸음 뒤에 있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제자리가 아니라 확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인류 발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핫한 기술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열의 여덟, 아홉 명은 인공지능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혹시 청소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게 되면 아 나는 로봇에 관심이 있어요 교수님,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어요. 또는 약간 청소년들은 요즘에 관심이 덜하지만 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요 분야에 관심이 또 있어요. 생명공학 쪽. 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근에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기술을 통해서 인공적인 진화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인공적인 진화 단계에 들어간 인류가 어떤 미래를 만들지, 그 미래에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그런 직업의 시대에 어떤 역량을 키우면 좋을지, 또 그런 아이들을 돌보시는 부모님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렇게 네 개의 꼭지를 놓고서 인공진화 시대의 앞날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특성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명을 한번 보시죠, 수명.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왕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역사 사료가 있잖아요. 와, 근데 생각보다 저는 많이 못 사신 것 같아요. 47세. 그럼 조선시대의 역사가 계속됐으면 혹시 나는 왕의 후손이다, 왕이 될 상이다 하시는 분. 조선시대가 계속 이어졌으면 저는 그냥 평민일 거예요, 평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조선시대면 평민의 삶을 살 텐데, 평민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통계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30대 초반입니다. 아, 일단, 저도 그렇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3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다 조선시대였다고 하면, 땅속에 같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강남쪽 지역 개발이 붐이 일었던 50년 전, 그때 한국인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현재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OECD 국가들 중에 약간 높아요. OECD 평균이 80초인데 우리 그거보다 한두살좀더 삽니다. 그래서 82.6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 50년 전에 몇 살까지 살았을까? 예, 의외로 많이 못 살았어요. 60대입니다, 60대. 저는 통계 찾아보기 전에는 50년 전, 아주 오래된 과거는 아니니까 70까지는 사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0이거든요. 남은 삶이 10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이었다고 하면 마음이 왠지 좀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올 3월 달에 플러스원이라고 하는 해외 저널에 이런 게 발표됐어요. 아시아과 국가들 연구를 해가지고 이들이 몇 살까지 살아갈까? 예로 그중에 약간 조금 더 수명이 길다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측되는 국가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을 놓고 보면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기대 수명은 100세, 남녀공통 넘어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195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100세는 간다, 평균이. 그런데 앞서 제가 생명공학, 로봇, 인공지능, 다양한 기술을 말씀드렸죠. 이런 기술이 최근에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는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는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의 기대 수명은 보통 120에서 150을 무난하게 달성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150대까지 사신다.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 것 같죠? 아마도 표정 어둡게 지셨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럼 질문을 약간 바꿔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150대까지 사신다. 이건 어떠세요? 아마도 좀더 표정이 불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나나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쵸? 싫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걱정되는 부분, 준비가 됐나? 다양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여튼 수명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맞닥뜨린 미래에서 가장 큰 변수가 사실 여기서 나타날 거라고 봐요. 국가의 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어떤 직업의 문제, 가장 이 부분하고 많은 연관을 져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벽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벽이. 요즘에 당연히 여러분 유튜브, 이런 한국어 영상도 있지만 회의 영상 보실 때도 자막 자동으로 붙여갖고 보고 계시죠? 근데 유튜브나 채널만 봐도 예전의 사고방식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어찌 보면 미국 방송국인데 미국 방송국에 저와 같은 한국 사람의 콘텐츠를 올리고 누구나 다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즉,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이나 국가, 언어의 벽은 이미 많이 사라졌는데 앞으로 이게 더 빠르게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미 젊은 학생들 보게 되면 지역 단위의 향후에 이런 거 없어요. 예. 고등학교 어디 출신 모여라 대학에서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근데 그들이 안 모인다라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전통적인 어떤 결석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결석을 만드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자유롭습니다. 이 미래의 또 하나 트렌드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직업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중에 우리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또는 요즘에 초등학생인데 의대 준비 계속해도 되냐고. 와, 요즘 초등학생부터 의대를 딱 집어넣고서 10년치 계획자가 공부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등장할까? 제가 전 보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보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사라집니다. 순위를 정하는 게 있어요. 포춘이 발표했다, 미국 맥킨지가 발표했다.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지 통계청 직업 분류, 1차 분류가 1,000개 정도 돼요. 1,000개 분류 안에 들어오는 직업은 사실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이내 거의 다 지워질 겁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직업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해 나갈 거예요. 네 번째는 노동 환경입니다. 요즘 사기업이 1차 은퇴를 몇살 정도에 할까요? 네, 50에서 55세 그 사이예요. 대학은 약간 공기업 성격이 있어서 색깔이 다른데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 때 친구들. 요즘에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누구 뭐 회사 나간대더라. 나도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금융권을 중심으로 올해 1차 은퇴를 시행했던 연령대가 가장 낮은 기업은 30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입사한 지 4년, 5년밖에 안된 직원들 쫙 앉혀놓고서 나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월급 들 테니까 나가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직업을 몇번 가져야 될까? 30대 초반한테는 너무 서글프니까 일반적인. 50대 중반에 1차 은퇴한다고 가정해보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명 80대 초반. 그럼 대략 뭐 27년 정도 더 사는 거 아니죠? 수명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55세에 은퇴했는데 여러분이 최소한 50년을 더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년을 아파트 모기지론 넣어가지고 정부 연금 받아가지고 일단 경제적인 것도 성립이 안 되지만 또 하나가 연금이 충실하게 나와도 여러분이 50년 동안 넷플릭스만 보고 집에서 손주들만 돌보고 골프나 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50년을 그런 활동으로 꽉 채우기에는
인간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마지막은 이런 발전 속도가 계속 이렇게 가속이 되는 것만이야. 현재는 맞아 보여요. 한 개짜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공지능 아마 챗봇이나 음성으로 해서 빅스비, 시리아 쓰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인공지능이 다양한 로봇이나 생명공학이나 뇌과학 발전에 기폭제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 연구가 안 되던 것들을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연구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낮은 비용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더 무섭게 발전한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다섯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좀 지치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미래가 숨가쁜 것 같으니까 그만 봐야지. 하시지 말고 계속 끝까지 한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직업.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당장 직업이 눈에 먼저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내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통째로 사라진다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크게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떤 직군이 있을 때 만약에 100명 고용하는 직군입니다. 인공지능으로 30명을 대체하고 70명이 남아 있어. 이렇게 돌아가기 조금 힘들어요. 100명이 하던 일을 5명 이내 관리자가 돌리면서 95명치 일이 사라지는 것. 이런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직군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매뉴얼, 표준화된 직무. 기업에서 근무하시거나 개인 자영업을 하셔도 내가 하는 일을 뭔가 문서로 정리하는 게 편한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네에서 피자 가게를 하신다고 가정해 보시죠. 피자 가게를 만약 피자 가게 한 번도 안 했던 동생한테 물려주거나 맡길 거야 몇년 동안. 그럼 뭐 배우러 올거 아니에요. 이걸 잘 글로 적어서 넘겨줄 수 있는 업무인지. 이런 업무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표준화가 잘 되는 업무. 표준화가 잘 된다는 말은 기계한테 학습시키기가 쉬워요, 그만큼.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감정에 따라서 뭔가 기복이 심한 거.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는 감정을 쓰는 업무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오늘 좀 컨디션이 좋다, 어쩌다에 따라 고객하고의 관계나 어떤 산출물의 특성이 많이 좌우되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기계는 감정이 없으니까 정량적으로 일정하게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부분에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럿이서 동일한 직무를 맡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된 역할을 1,000명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럼 혹시 세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는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일을 맡지 않으셔도 아마 고객 입장에서 이런 직무를 경험하실 일은 많으세요. 힌트 드리면 ARS. 어떤 신용카드나 뭐 보험 상품이나 또 통신 서비스 관련된 거. 네, 바로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콜센터를 보면 딱 맞아요. 콜센터 근무자가 작게는 몇백 명, 큰 데는 1,000명이 넘는 분이 근무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업무가 굉장히 매뉴얼하고 잘돼 있어가지고 다른 후임이 오게 되면 빨리빨리 전수 교육을 해요. 그리고 또 실수나 또는 사고가 난다는 게 사실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객이 좀 나쁜 말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매뉴얼대로 응대를 못 해가지고 막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콜센터 여러 명이 동일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런 직군이 미래에는 좀 빠르게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식당에 로봇이 서빙 보는 게 있죠, 로봇. 근데 로봇이 우리 식당에 서빙 보는 사람이 제가 운영하거나 여러분이 가는 식당, 만약에 보통 웬만한 식당이면 두 분, 세분 정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 할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런 식당이 전국에 수만 개, 수십만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력을 대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10만 개 곱하기 3, 30만 명 일자리. 이걸 로봇이 서빙하게 만든다. 근데 그 매뉴얼화가 되게 쉬워요. 받아다가 갖다 놓고 고객이 안 집어갈 때첫 번째 멘트. 30초 기다리는데 또안 집어가. 두 번째 멘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뉴얼화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또 음식 중에 서빙 보는 분들은 욕설을 하거나 나쁜 행동하게 되면 또 사실 마음 상처받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로봇은 그런 게 없죠. 감정 기복이 없어요. 세 번째, 이런 식당이 한국에만 있냐? 아니죠.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어요. 그만큼 서빙이라는 업무를 많은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일례로 로봇보다 조금 더 우리 식당에서 볼수 있는 것 중에 주문 받는 거 있었죠. 이렇게 메뉴판 보여주시면서 고객님 뭐 드실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이제 테이블 오더 시스템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직업이 과연 끝까지 존재하거나 그 직군에서 새로운 가치가 막 붙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엑셀 쓰십니까? 아마 업무에 따라 안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학생분들은 학교에서 뭔가 숙제하실 때 또는 직장인들은 업무 주고 데이터 같은 거 요약하거나 분석하실 때 쓰시죠. 근데 엑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뭘 썼을까요? 아마 나이 또래가 저랑 비슷한 분은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계산기, 계산기. 젊은 친구들은 아주 좀 젊은 학생, 어린 학생들은 저는 처음부터 엑셀 썼는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엑셀 전에
전자기생 요만한 거. 그럼 그 전에는 뭐 썼을까요? 단순하게 가벼운 거 계산할 땐 암산으로 하거나 수기로 할수 있지만 복잡한 거. 회사가 한 달치 뭔가 결산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때 수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했던 거. 역시 혹시 영상을 지금 보시는 우리 강소금 여러분 중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은 생각났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락 해가지고 5원이요, 7원이요 하던 거. 주판입니다, 주판. 주판으로 하던 게 계산기 엑셀 이렇게 넘어왔죠. 근데 지금 혹시 엑셀 쓰시면서 여러분이 이게 뭔가 부담스럽다. 엑셀이 주판을 쓰는 분들이 일자리 뺏은 것 같아서 부담스럽거나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거 느끼신 적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초창기엔 그랬어요, 사실은. 웬만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판 다루신 분들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결산기가 오면 통닭이나 캔맥주 같은 거 미리 시켜놓고 좀 쉬시기도 하면서 밤새서 결산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직원 한두 명이 엑셀 돌려서 한두 시간 만에 쫙 끝내버리죠. 자, 엑셀이 계산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 업의 변화라는 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생할까? 여러분이 의문점을 가지셨다면 엑셀 하나만 봐도 이거 인공지능도 아니에요, 얘는. 근데도 이미 일어난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서빙은 어떠세요? 고객 입장에서. 사람이 가져올 음식을 로봇이 대신 가져왔을 때 불편하시거나 싫거나. 하지만 뭐 특수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저도 가끔 그러지만 오늘 이제 마음을 먹고 조금 무리해서 아주 좋은 식당에 갔어. 근데 여기서 로봇이 서빙을 한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차려입는 분이 쫙 멋지게 갖다 주면 좀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로봇이 서빙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한 느낌이 아직 이미 안들 겁니다. 이건 어떠세요? 로봇이 축구를 한다. 로봇이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를 대신해가지고 축구를 해. 다른 나라랑 10명씩, 11명씩 서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신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축구 경기를 국가전 A매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감격하면서 볼까? 저는 아닙니다. 실제 해외에서 로봇 가지고 경기하는 것들이 일부 있는데 신기해서 사람들이 좀 보긴 하지만 인간들끼리 뭔가 시합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매력도가 떨어져요. 도대체 왜 그럴까? 다음 질문까지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가족, 친구, 좀 심각한 상황일 때 정신과 의사, 뭐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걸 로봇이 옆에서 위로를 해준다. 저의 표정을 인식을 해가지고 상황을 봐서 오늘 슬픈 일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대화를 준다. 아주 효과가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렇죠. 그럼 마지막, 로봇이 판사나 대통령처럼 흔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을 대신한다면 어떨까? 예, 아마 이것도 뭐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은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십니다. 즉, 축구, 위로, 대통령.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바로 이게 인간이 놓을 수 없는 업이에요. 운동과 예술 같은 부분에선 나도 사람인데 저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거기서 인간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죠. 또는 내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준다. 이게 내 마음을 닦아주는 거지. 기계가 그냥 기술적으로 지금은 A 상태니까 B 매치를 던져줘. 여기서 위로받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마지막 부분도 인간의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축적된 문화의 산물인데 그 중요한 판단과 책임을 기계한테 맡긴다.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겁니다. SF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터미네이터를 보면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계 시스템이 인간의 모든 판단을 다 지배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이미 영화 보면서 불편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걸 꺼리고 있습니다. 즉, 이 특성이에요. 인간은 뭔가 인간다운 역할, 인간의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되는 영역. 이런 부분에서 결국 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업이 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미 산업 현장 가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다. 해가지고 이미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로봇이 생산직에 있는 근로자를 서서히 대체해 온 것. 물론 현장에서는 매번 갈등이 있었죠. 나 일자리를 잃는다. 다른 일을 맡아야 된다. 불편하다. 이런 충돌이 있었지만 전체 틀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이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산업을 그렇게 바꿔왔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 변화에 들어갈 업의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어떤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경험을 탐닉하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화면에 띄우는 건 뭐냐면 인간이 살면서 하는 경험 중에 즐거워하는, 재밌어하는 경험들이 좋아하는 경험들. 여러분은 최근 한달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죠. 한 달이 너무 길면 일주일. 내가 최근에 일주일이나 한달 동안 했던
어떤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마도 일단 이런 것도 눈에 먼저 들어올 거예요. 이 중에서 뭐 경쟁하거나 뭔가 완성하거나 고난을 겪거나. 참 마음이 아픈 게 직장인들 상황 설문조사해 보면 실제 그게 먼저 드러나요. 왜냐? 직장에서 하는 게늘 뭔가 경쟁하는 거잖아요. 당장 승진이 걸려 있다, 고과가 걸려 있다, 보고서를 채워야 된다, 끝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지치고 하니까 고난. 그런데 여러분의 긴 삶이 경쟁이나 완성이나 고난만으로 채워지면 아주 너무 슬프잖아요. 그럼 질문을 뒤집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경험이 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시뮬레이션도 있고, 휴식, 동료하고 교감하는 거, 누군가를 키워주면서 내가 인간다운 뭔가 깊은 성찰을 하게 된 양육에 대한 거,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탐험하는 거. 이 탐험은 뭐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낯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주로 탐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탐험을 좋아하면서 약간 휴양주의지만 휴식, 또 탐험을 좋아하면서 나는 정말 낯선 공간, 낯선 사람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거, 그런 걸 좋아한다는 분은 발견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업은 그런 쪽이 아니지만 예술적인 활동, 뭔가 노래를 배우시거나 공연하시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감각적인 경험을 좋아하시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전업 작가도 아니고 회사에서 굉장히 공학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인데도 자기 시간을 일부러 다 할애해서 뭐 글을 쓰시거나 웹툰을 만드시거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 표현에 대한 경험에 목마르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20가지 경험 중에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뭐가 하나 소중한 거 없습니다.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20가지 정도 경험 중에 살면서 편향되어 있어요. 특정 부분을. 그 나머지가 뭔가 당장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서 많이 밀어내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험의 다양성을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도 아마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창의성 좀 키워라. 창의적으로 생각해라. 직장에서 듣는 말이잖아요, 이게 내가. 직장에서 뭔가 프로젝트 하거나 뭐 하게 되면 그거 뭐 아이디어 그거 되겠어?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런데 인간의 뇌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관한 것끼리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인간의 뇌는요, 되게 효율화되어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요, 인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장 효율적이고 내가 검증된 답을 끌고 와요. 즉, 이게 문제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딱 달라붙는 걸 붙여서 이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우리의 뇌예요. 왜냐? 얘랑 먼 거리에 선을 연결해 보지 않았던 거를 붙이려고 하게 되면 이걸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거 좋아하는 분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 내가 이미 알았던 것끼리 붙여가지고 답을 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 대학에서 학생들 뽑을 때도 이 학생이 얼마나 창의적일지 막 담임평가해요. 그때 그 창의성은 사전에 창의적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답변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절대 안 나옵니다. 구글도 그렇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최근에 신입사원 뽑을 때 면접 질문 중에 되게 엉뚱한 질문들을 막 던져놔요. 네, 만약에 이방 안에 탁구공을 가득 채운다면 몇 개가 들어갈까? 이게 그럼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것인지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 답을 내는 걸 구글이나 삼성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창의성은 결국 무관한 것끼리 연결해보는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20가지 경험 중에 얼마나 해봤을까? 여러분의 삶이 한 5가지 정도의 경험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나머지 15가지는 연결이 안 돼요.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는 배경은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원천이 여기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창의성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을 막 암기하시거나 뭐 이상한 도구 같은 걸 써가지고 훈련하시는 거, 큰 효과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편한 방법이에요. 살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경험에 스스로를 집어넣어 보는 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역량을 키우는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당히 도전하라. 약간 명령형 같이 적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이것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최근 2020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시가총액 기업들이 있죠. 거기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머릿속에 하면 몇 개의 기업은 나열이 될 거예요. 뭐 유명한 애플 있어요. 아마존 있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구글도 당연히 있고요. 이거 다섯 가지만 제가 된 것만 봐도 다 특성이 있죠. 예, 바로 IT 기업입니다. IT 기업이라고 했을 때꼭 어떤 장비를 만드는 기업, 그거보다 주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의의 첫 번째 그림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실까요? 머릿속으로. 2000년에 걸친 GDP가 있었죠. 이렇게 가다 쭉 올라가는 거. 근데 얘가 왜 올라갔을까? 제가 이 이유를 말씀 잘안 드렸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대략 뒤에 있는 2, 30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저거는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산업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답입니다. 인간은 크게 두 가지 생존존재죠. 힘, 육체. 근데 인간이 이렇게 힘이 고릴라보다 더 세냐? 아니죠. 고릴라 웬만한 영장류가 저보다 힘 훨씬 세요. 근데 우리가 뭔가 더 뛰어난 것 같은 역량은 어디서 튀어나올까? 힘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데서 나오는 거죠. 산업혁명은 인간이 고릴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 근데 이 기계가 똑똑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컴퓨터, 디지털, 데이터의 힘이었죠. 그래서 초창기 과거에는 보게 되면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 랭크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실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기계를 다루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가총액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변화가 온게 돈. 자본의 논리가 심해지니까 이제 금융업계가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지금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머리 쓰는 거를 확장하고 대신할 수 있는 IT 기업, 데이터 기업들이 이 자리에 쫙 들어와 있습니다. 순위변동이 약간씩은 있지만 보통 한 20위권 기업까지만 봐도 거의 3분의 2 정도가 그런 기업들입니다. 데이터 다루는 기업들.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전문직은 영원할까? 앞서 제가 그 얘기 한번 꺼냈었죠. 저랑 가끔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떤 초등학생 부모님도 지금부터 10년의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애가 의사 되는 거 이거 계속 내가 하면 되겠느냐? 저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자녀분이 의사가 되면 어떤 의사가 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정말 솔직하신 분들은 뭐 약간 리스크도 낮고 좀돈 많이 번다라고 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그런 거 얘기하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약간 아이가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오히려 좀 힘들 수도 있고 요즘에 또 그런 의사 리스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외과 의사. 저 사실 뭐 의학에는 전문직은 없지만 그래도 수술, 어떤 손길이 가장 복잡한 영역이 사실은 외과나 성형외과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손을 많이 써서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의사들의 직군은 먼 미래에도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까? 저는 할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은. 왜냐, 올해 저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로봇 요리사입니다. 근데 로봇 요리사가 사실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웬만한 치킨집이나 피자집 가도 로봇이 거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로봇 요리사가 아니라 올해 발표된 로봇 요리사는 우리로 말하면 약간 김장 담그는 로봇인데 미국인들이 김장 안 먹잖아요. 샐러드 먹으니까. 로봇이 있고 인공지능을 붙였어요. 그래서 얘가 인공지능으로 과거의 샐러드 요리법 비디오를 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집에서 심심하면 요리 프로그램 좀 봤어요. 근데 그때는 뭐 넷플릭스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어렸을 때. 그럼 TV에서 뭐 김치 담그는 것도 나오고 빵 만드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럼 과거 요리 비디오를 로봇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가 샐러드 영상을 한 10개 보고 나면 새로운 샐러드를 막 제시하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걸 맛있어 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맛있어 하겠네. 그러니까 원래 건 당연히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막 만들어 들이밉니다. 다 인간으로 봤을 때 괜찮은 음식들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생각하고 손을 쓰는 거, 요리사도 그렇고요. 조금 더 고도화된 게 저는 사실 의사의 영역이라고 봐요. 수술하는 거. 근데 그런 부분도 시간의 문제이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직도 그래서 100년 후에 그대로 존재하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자녀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으세요? 부모님 보시고서 엄마, 아빠, 나 이런 거좀 해보고 싶은데. 공부하고 좀 무관해 보이거나 약간 생뚱맞은 거. 나 친구들하고 한 일주일 동안 여행 가보고 싶은데. 갑자기 아이가 지금 막 이렇게 학업성적이 중요한데, 나 기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춤 배워보고 싶은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보통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들이대시죠. 예. 야, 너 그거 해가지고 내신에 영향이 있냐, 뭐 하는데, 저는 좀 열린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뭔가요, 여러분? 경험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경험을 탐닉하라고. 근데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문제이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조금이라도 있어. 이건 사실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럼 꼭그 아이가 뭐 춤꾼이 되거나 가수가 안 되더라도 그런 경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얘기 들으셨으면 혹시 부모님들이 보셨어도 이 생각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미래가 내가 예측하기 힘들구나. 미래는 내가 살아왔던 뭐 30년, 60년의 시간하고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아마 이건 동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큰 틀로 두루뭉술하게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 도전하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안개가 가득한 길을 걷어가면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이한테는 너 당장 대학 어디 가야 되니까 내신 몇 등급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딱 짜여진 길로 밀어넣기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저는 힘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통계적으로 여러분 인스타그램,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평균적인 친구의 숫자가 보통 250명 정도 돼요. 250명. 그럼 이게 작은 숫자일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뇌는요,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류부터 지금까지 뇌가 안 바뀌었어요. 뇌가 안 바뀌다 보니까는 인간에는 원래부터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숫자가 한정적입니다. 이 숫자는 사실 250보다도 꽤 적어요. 최대치가 150명 정도입니다. 그래도 150명은 친한 친구의 숫자 아니에요. 거기서 친한 친구는 사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몇십 명 안쪽입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몇백 명이 막 붙어 있죠. 아, 친구가 많은 것 같고, 막내 고민을 나눠주는 것 같고.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노출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실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존감이 낮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을 잘 솔직히 표현을 오히려 못합니다. 자랑할 것들은 보여주고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서로 공유하는데 마음의 깊은 부분을 나누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마음의 근력이 약해집니다. 앞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도전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힘든 거잖아요. 안 해봤던 경험을 하고 뭔가 위험해 보이는 것도 슬쩍 한번 도전해보는 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이두 가지를 서포트하는 게 마음의 근육이거든요. 나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고. 다시 해도 괜찮고. 악플부터도 괜찮고. 글 써봐도 되지 뭐. 내가 전문가 것도 아닌데 어때? 글막 써봐도 돼. 올려도 돼. 악플 붙을까봐 못해. 이건 경험 도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지탱하는 게 바로 마음의 근력입니다. 근데 마음의 근력을 단련하는 거는 짧게만 보면 저는 친구에서도 오히려 줄이는 데 있다고 봐요. 우리가 250명이 연결되어 있으면 관계가 아주 얇아집니다. 숫자치점 쫙 얇아져요. 근데 이걸 뭐 10명을 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숫자를 늘리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말 나하고 친한 친구는 몇 명일까? 이걸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영상을 보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리멤버 앱에 사람이 3,000명 등록되어 있는 우주 인매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힘들 때그 3,000명이 여러분을 도와주느냐?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서 이 학원에서 30명, 학교 가면 50명 이렇게 만난다. 그게 다 친구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의 근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친구들 몇명 확보해 주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저는 이제 어떤 교육적인 방침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조기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기술적인 거를 미리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이 막 뜨니까는 교수님 우리 아이도 챗GPT 쓰는 거,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거 뭐 학원도 있던데 거기 보내볼까요? 뭐 인공지능 코딩하는 거 가르칠까요? 뭐 알면 당연히 좋지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나타난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런 것만 열심히 배우는 아이들. 과연 그 아이들이 감정을 잘 읽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 부분이에요. 혹시 최근에 자녀분들하고 나눴던 메신저, 카톡 대화를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게 참 재밌는 게 혹시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고등학생 그때 있죠. 이때 요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 아주 공통적으로 나온 대화가 있어요. 주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뭔가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달라고. 아이들이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주로? 주로 이제 가정에서 어떤 돈 관리하시는 부모님한테 보통 아이들이 이거 달라고 해요. 용돈 좀 보내달라고. 지금 당장 뭐 10,000원, 20,000원. 밖에서 이제 활동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이들이 보통 이런 거 많이 달라고 그래요. 아빠 나 데이터 좀 달라고. 1기가 이렇게 달라고. 보내줘요, 요즘에 이렇게 뭐.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예. 데이터 보내줍니다. 아이가 그럼 데이터를 받아요. 용돈 2만 원 다운로드 받아요. 아이가 뭐라고 응답을 하던가요? 예.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실제 상당수의 분들이 이 질문이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응답을 한다는 가정부터가 문제라고. 대부분의 아이는 2만 원 받거나 데이터 1기가 받으면 응답을 안 하죠. 예. 거기다 대고 아빠 엄청 바쁠 텐데 오늘 내가 데이터가 필요 달라고 했는데 바쁜 중에도 데이터 보내줘서 너무 감사해. 오늘 날씨도 흐린데 뭐 감기 조심하세요. 장문의 메시지를 보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요즘에 아이들 사실 디폴트로 거의 일반적으로는 답을 안 해요. 답을 하는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럼? 예, 보통 이럴 겁니다. 그림으로 답을 하죠. 언어를 배운 지가 몇십 년이 넘었는데 무슨 원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동굴에서 쓰던 상형 문자, 그림 문자로 대화를 해요. 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통이 아예 없던 사람들끼리 그림을 주고받는 거좀 그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친밀한 관계인데 말을 하지 않고 그림으로 모든 걸다 떼어버려. 대화 시작과 끝을. 근데 그 소통할 때 쓰는 이모티콘이 이모티콘 한팩 열어보세요. 몇십 개 정도예요? 보통 30개, 40개. 근데 인간의 모든 대화를 30, 40개 기호로 할 수가 있을까?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엇비슷한 감정을 그냥 붙여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앞서 우리가 제가 마음의 근력 말씀드릴 때 관계가 얇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 얇아진 관계의 특성이 상대가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관심이 낮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할 때도 그냥 얼렁뚱땅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끝까지 가면 뭐가 되느냐? 메시지, 기능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관계가 서서히 되는 거예요. 가족이나 직장에서.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끼리 협업이 안 돼요. 그렇다고 같이 술을 먹고 맨날 놀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이 어느 선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 선이 이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관계가. 오히려 미래,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뭔가 코딩을 몇줄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향이 아, 저 친구는 나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뭔가 협업할 때저 친구랑 같이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구나, 편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될까? 단순해요. 자녀분들하고 대화 많이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 일로 와봐. 대화하라고 했어. 이거 신문이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셨으면 한마디. 내일은 한세 마디. 서서히 해서 대화의 양과 깊이 그리고 주제를 넓혀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약간 공감처럼 의외다 하실 수도 있죠. 뭔가 기술의 시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공감에 따라서 또 철학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회사나 또 살면서 힘든 순간 많이 있었죠.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준 게 무엇일까요? 내가 옆에 있는 동료보다 엑셀을 더잘 쓰는 거? 그게 나를 지탱해준 걸까요? 회사에서 막 나갈까 말까 할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 사기를 당했어. 와, 그럴 수 있을까? 회사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 와, 이래도 될까? 이럴 때 나를 지탱해줬던 것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여러분의 마음, 철학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는 이게 안 바뀐다라고 봐요. 아무리 기계나 인공지능이 똑똑한 척을 해도 그 존재가 내 마음을 다 열어보고서 너는 이런 의미 때문에 살아가야 돼.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참아야 돼. 이렇게 답을 내려줄 수는 없거든요. 즉,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활동의 지평은 넓어지고 오래 살 겁니다. 여기서 정말 마음의 뿌리 중에 뿌리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로 정신, 철학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스스로 철학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훈련들도 자녀분들하고, 자녀뿐만 아니라 사실 나,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역량 부분 말씀드리면서 부모님들의 역할도 슬슬 풀어봤는데 좀더 집중적으로 부모님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영원히 성장해라. 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혹시 최근 5년 이내에 새로 배워본 거 있으세요? 저처럼 이제 한50 됐다. 뭐, 40 또는 60대 되신 저희 선배님들. 어떤 거 배우셨을까요? 최근에 5년 동안. 아, 제가 오늘도요, 진짜로 여기 딱 올라오다가, 우리 강서구청 올라오다가,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으신, 막내 이모뻘 정도 되는 어르신이 올라오시는데, 최고도 자그마신 분이 등에다 기타를 큰거 메고 올라오시더라고요, 힘들게. 와, 너무 멋졌어요. 저분은 어떤 노래를 연주하실까 오늘 궁금했었어요, 진짜로. 영원히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 배운다라는 게 당장 이걸 뭐 대학 때처럼 막 공부하고 뭐 시험 보고 이게 아니라도 나는 5년 전하고 지금까지 새로 뭔가 배워본 건 전혀 없다. 이건 너무 좀 저는 안타까움도 있고 슬픈 것 같아요. 뭔가 배울 수 있어야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경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도전할 수도 있는 건데 멈춰 서 있는 거잖아요. 물론 바쁘시겠죠. 힘드시고. 하지만 조금씩의 시간을 내서 뭐한달 이내 기타 마스터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한 번은 살면서 예술을 해보고 싶다. 인터넷에 주문하세요. 3만 원짜리 기타. 그래서 C코드라도 한달 내내 잡아보시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면 또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올해 새로 배운 게 있냐. 근데 또 시간은 자꾸 없다고 하시는데 올해 새로 본 드라마 말씀해 보세요. 아마 숱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올해 새로 본 웹툰 막 나오잖아요. 그죠? 웹툰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저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뭔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 수동적인 콘텐츠 소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인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경험을 내가 뭐 능동적으로 배우는 쪽에 조금 더 파이를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부모들이 이렇게 사느냐?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가르친 학생 거의 대부분이 MBA 과정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입니다. 그리고 창업자들도 가르쳐요, 대학원들. 근데 실제 진짜 놀란 게 제가 최근에 저희 석사 과정 학생들을 보면요. 나이가 저보다 10살 넘게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을 좀 힘들게 할때 3시간 막 연강하거든요. 그럼 뒤에 앉아서 그냥 조시는 게 아니라 막 쓰러질 것 같으세요. 힘들어하세요. 어떨 때는 이제 수업 들어 오셨는데 되게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여쭤보게 되면 교수님 저 지난주에 암 수술했어요. 그러면서 수업 들어오세요. 네. 무슨 말이냐? 그분들이 예전처럼 학교에 그냥 흔히 뭐 네트워킹 뭐 이렇게 이력서 한줄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박사과정 끝낸 지가 이제 20년 됐거든요. 그때 배웠던 거를 계속 가르쳐도 이미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스스로 그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들이 공부하겠다고 저 찾아왔는데
제가 20년 전에 공부했던 걸 울거먹어서 판사하고 가르쳐드리면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니까 저희 학생들 관계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공부하기 시작하시면 또 자녀가 공부하는 것들을 더 가깝게 보실 수도 있고, 사람은 어디서 관계가 연결되냐 하면 나랑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과 관계가 딱 연결이 돼요. 아이들은 보통 공부하는 걸 자기의 어떤 주된 역할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아이가 보는 부모님은 공부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면 다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영역이어도 부모님도 열심히 뭔가 공부하시는 느낌이 들어. 그럼 아이가 여기서 이제 관계에 취약한 걸 창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 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나부터 뛰어들어야 한다. 앞에 특히 이제 다섯 가지 역량, 경험하고 도전하고 뭐 하라는 거 말씀드렸을 때,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가 시켜야지. 그 다섯 가지를 저한테 스스로 하는 말이기도 하고, 혹시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저희 선배님 세대한테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드린 겁니다. 함께 해야죠. 그리고 특히 아이들한테 1번부터 5번 이거 해라. 그렇게 전달해가지고 그들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데서 저는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또 가정 내 연구를 하거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 관찰 카메라를 달았다가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동의를 받고 찍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우리 애는 집에 오면 책도 안 보고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근데 이제 가정 곳곳에 찍어놓고 보거든요. 그럼 정말 나중에 어떤 게 관찰되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소파에 한두명 앉아갖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있어요. 또 엄마가 들어오셔서 뭔가 한마디 하십니다. 그럼 아이 뭐 하면서 아이 한 명이 옆으로 가요. 근데 아빠가 들어오면 더큰 소리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가족이 쓱 터져 각자 방에 들어가요. 그럼 아빠는 소파를 딱 대자로 누워서 장악을 하시고서 거기서 유튜브 보세요. 엄마는 주방에 앉아서 유튜브 보시고. 즉 뭐냐? 거울인 거죠, 거울. 그래서 우리부터 뭔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작은 부분 하나부터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상에 현재 살아있는 인구, 우리 인류가 몇명 정도 거주하고 있을까요? 지구라는 동그란 행성에. 예. 가장 많이 인구가 있는 국가는 예, 중국이나 인도가 쌍두마차고 다른 국가들 다 합쳐가지고 대략 79억 한 5천만, 6천만 그 정도가 일반적인 통계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가 30만 년이 있었으니까 과연 몇 명의 인류가 지구에 등장했을까요? 네, 이건 좀 예측하기 어려우시죠? 가능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어서 인구가 적었다가 증가하는 시기가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좀 적었고요. 최근에 폭증하기 시작한 거여가지고 30만 년 역사지만 의외로 지금까지 지구에 왔던 인류의 총합은 1,200명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구에는 몇 명이 더 태어날까?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 왔던 인류가 1,200억 명. 근데 또 숫자로 몇 명이다라고 얘기하려면 너무 숫자 커지는 것 같아서 그냥 몇 배가 더 보자면 그몇 배. 앞으로 지구에 태어날 인류가 예를 들어 1,000배 정도. 1번 1,000배, 2번 10,000배, 3번 100,000배, 4번 200,000배.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00만, 10만, 20만. 하나 고르셨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낚아보려고 했습니다. 답은 이 중에 없습니다. 답은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네, 100만 배. 100만 배란 말은 실제 12경 5천억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좀 죄송하게 왜 낚았냐 하면은 장난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즉,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이야기의 사실 핵심은 기존에 생각했던 틀을 부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네 개의 보기도 하나의 프레임이죠. 근데 프레임 밖에 답이 있었어요. 100만 배. 와, 100만 배. 그 말은 지구가 만약에 100만 명이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태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마음이 좀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제 만나는 또 젊은 학생들은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요즘 저는 너무 늦게 태어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뭐 이렇게 서울 지역 땅값이 오르기 전에 애플이나 스타트업 생겨서 주식값 오르기 전에 그때 태어났으면 더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있었는데 너무 모든 게 완성된 시점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상실감을 느낀다. 뭐 해이조선이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립니다. 아,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인류 역사가 끝나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100만 명이 살아갈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류의 역사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위대한 첫 번째 탐험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엄청난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다만 그 기회는 모두가 딱꽉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기회는 동시에 많은 위험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기회, 위험. 이 위험을 잘 피해가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향성. 그 방향성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뭐
점진이도 아니기 때문에 제 말에 모든 정답이 있진 않겠죠. 다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또 현명한 눈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고요. 여러분들의 미래, 위대한 타문과로서의 여정을 제가 늘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저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